좋아요도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떵깨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육회 비빔밥이랑 육회 물회 오늘 이렇게 먹을 것 같습니다. 고추장 물회가 고추장 육회가 있는데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먹을게요. 같이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육회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네. 한입 크게 딱 떠가지고 와 이렇게 와 입에 춤을 춰요. 와 입에서 와 육회 마음이 다 너무 좋다.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 소금 더 먹어볼게요. 새콤새콤해요.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미찌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라라 꼼추님이 1000개 아이고 우라라 꼼추님 오셨습니까? 1000개 고맙습니다. 100개 1000개 아이고 아 내일 이제 서울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빨리 먹고 운동하고 내일 이제 빨리 갔다 와서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새콤해요, 좀. 새콤하면서, 좀 진해요. 멘분이에요. 뭘 있어요, 막. 가격이 96,000원인가 나왔어요. 96,000원. 아, 1000개 100개 고맙습니다. 우라라 꼼추는 항상 맞습니다. 뭐, 김 있다가 또 한 번. 김이 많으면 많이 김수저네. 김수저. 굿! 애기 한 마리 같아요. 육회랑 같이.
소를 잘라줬어요. 땅게임 왜 이렇게 귀여워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육회 그 제목이 써놨어. 육회 신. 네. 유주 닮았어요. 이수, 김종원, 레이먼킨, 닮았다 소리 들려. 최장, 쌈디, 막. 쌈디 닮았다는 소리는 욕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살짝 들어요, 살짝. 서울 코에스 가요. 근데 똥순이 됐다면 저랑 같이 가요. 네. 다이소 92,000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야, 혼춘 500개 도맙습니다. 500개 너무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가봐요. 그런 행사 같은 데들. 예. 아, 일정 고맙습니다. 호주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육회가 밥이 부드럽게 만들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같이 먹으면, 밥이랑 같이 먹으면 부드러워요. 밥이 식감이 살아나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네. 아, 500개 천개 고맙습니다. 아, 제가 똥개입니다. 네. 제가 개떡이 아니라 똥개예요. 순간 하루가 잘 끝났다는 느낌입니다. 하루가 그냥 잘 마무리 됐다는 느낌. 뭔가 일하고 나서 먹으면 정말 딱 그냥 환장한 느낌이에요.
오늘 롯데마트 갔는데 팬분이 커피 주셨거든요. 커피 고맙습니다. 옛날 상하차 있어요. 네. 아이고 계시네요. 다들 그래요. 똥비는 상하차 있는데 정말 많이 성공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야채가 많았어요. 야채 진짜 많았습니다. 와, 근데 소면 보니까 열무 소면 먹고 싶다. 열무, 아, 열무가 또 딱 들어가면 진짜 오이가 아니라 열무만 들어갔으면 딱 맛있었을 건데. 출근 장소 맞습니다. 라헤리안이 5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50개. 채팅이요? 아, 채팅 잘 읽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밥 안 먹어도 돼요. 채팅만 읽어드려도 돼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 채팅만 봐도 배가 불러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먹기만 하냐면 배고프니까. 네, 일단 사람이 밥을 먹고 나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밥을 먹고 끝나고 수다를 떠는 게 재밌지. 이 밥 먹으면 수다 떠는 거는 이게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밥부터 일단 빨리 배고파요 진짜. 아, 소통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네, 좀 기다려보세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봤거든요. 와,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어.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오, 진짜 심장이 벌컥벌컥했던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는 관리를 좀 잘해요. 네.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와. 어떤 영화냐고요? 그 영화가 그요. 헷갈리네. 그 뭐지? 아, 그 뭐지? 어, 근데 왜 다 야채야? 우리는 맛있는데요. 비빔밥이 더 맛있던 것 같아요. 아, 터치 먹고 있어요. 떡기는 항상 느낀 것보다 곰 같다고. 아, 곰 같아요? 아, 곰이 좀 닮았나 보네요. 네. 아, 육회 진짜 많아요. 봐봐요. 육회 진짜 많아요.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 있어. 우리 민키맘님 반가워요. 전 23살 때부터 방송 시작했어요. 23살 때부터. 소리 미안해요.
난 먹는 거에 돈을 쓴다는 게 그냥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먹는 거에 돈 쓴다는 건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소면 너무 부드럽지 어떡하지? 소면이 아 원래 야채랑 소면 같이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소면 다 먹다 보니까 배랑 오이가 너무 많아요. 카톡이 울리네요. 맛있어요. 우리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상큼하냐? 상큼해. 아, 소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 소면이랑 같이 싸가지고 가네. 처음부터 소면 다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